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5페이지죠. 6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X입니다. 지역권은 점을 요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의한 반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2번 X죠. 지역권은 요육지상 권리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양도 처분할 수가 없고요. 3번도 X입니다. 왜요? 지역권도 무상위 원칙에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없다면 성립하고 무상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우리가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취득시효한 경우 보상할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역권 취득시효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줘라. 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라고 판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5번이 맞고 5번이 답인 거죠. 자, 6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하여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X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되죠.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전세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과 전세권을 함께 양도해야 되고요. 전세권만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X죠. 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이 전세권 관계에 관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죠.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새로운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말 그대로 말소 등기가 안 됐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전세권은 소멸하고요. 그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므로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해요. 그러면 저당권도 뭐죠? 소멸하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느냐? 저당권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되므로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X가 됩니다. 6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3번을 보시면 채권과 물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채권은 그 물권의
관해 생긴 채권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냐, 판단하게 되냐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라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대상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변권이라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변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에서 앞에 말해서 이 원래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연관계가 있다는 말은 원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라는 얘기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계속 보시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결연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3번이고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가지고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네요. 자, 1번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어요. 자, 우리가 물권자 청구권은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양도인인 과거의 소유자는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다만 계약상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소유자도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그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 양도된 후 피담보 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제할 때 조심할 것은 첫째, 이행기가 도래해야 된다.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쳐요. 따라서 반을 변제했다고 해서 반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직접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 안 해도 제3자나 일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도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대체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채권, 피담보 채권은 종류불문이에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체물 채권이라도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6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죠.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이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불특정, 불확정하다,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되려면 받을 돈이 결정되어야 되겠죠?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처럼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이제 근저당권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그래도 번복되지 않으니까 채무 확증 효과는 번복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67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죠.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물론 승낙할지 말지 여부는 승낙자 상대방의 자유인 것이고요. 청약자가 만약에 그러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무용고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하는 곳으로 보겠다. 이거 무효입니다. 왜요?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8번입니다. 갑과 을이 갑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후발적 물용 이전에 틀린 걸 찾는데 요거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정도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을과 갑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죠? 갑이 매도인이죠? 갑이 뭐죠?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갑과 을을 거꾸로 기억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안 적어 놓고 푸시게 되면 중간에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 을이 뭐가 돼요? 채무자고. 매수인, 갑이 뭐죠? 채권자고.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라고 하고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채무자에게는 고의 과실이 없는데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또 하나,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인데 틀린 거죠. 5번 보시면 갑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례 주택에 소실됐어요. 그러면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돼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이 X가 되고 5번입니다. 요 68번은 별표에 두시고요. 꼭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드시기 바라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 정리가 안 되면 문제 못 보니까 위험부담에 대해 정리하지 않은 문제를 못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69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동시이해 항변권이라는 건 뭔가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해 항변권을 뭐 하겠습니까? 소멸시키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동시항변권이 뭐라고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짜샤. 이게 동시항변권이잖아요. 따라서 하면, 이행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동시항변권을 뭐 하겠습니까? 소멸시키겠죠. 자, 경계는 이행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경계. 경계도 이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취소에서 법정 추인사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이행.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행이니까, 경계는 이행이니까, 동시항변권을 뭐 해야 합니까? 소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2번, 동시이해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은 2번입니다. 70번입니다. 을은 갑소의 액수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위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죠.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 정도 메모하시면 되겠죠.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뭐 하기로 했어요? 지급하기로 했고 병이 수의 의사 표시를 했네요. 이 정도 매매해 두셔야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죠. 자, 만약에 병이 대리인이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병만 가지고 따지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쳤다면 갑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런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을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이 됐어요. 자, 해제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해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것으로 보면 계약이 해제된 거죠.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이 쌍방 간의 계약은 무효가 됐으니까 쌍방과 모두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계약을 해제한 해제권자인 매수인도 아니면 상대방인 매도인도 이미 해제가 됐음으로 인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효과는 번복되지 않으니까 본래 매매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4번, 5번이 되는 거죠. 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5번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되는 거죠. 전액이. 다만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이번에 절반만 주고 나중에 절반 주겠다. 이런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5번 보시면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려는 계약도 가능하고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매도인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73번이에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이죠. 자,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을 좀 어려워하시죠? 잘 틀리세요. 근데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복잡하세요? 그러면 나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막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
1000제곱미터 중 이거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래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 2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에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 74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과 임유익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자, 임차인이 뭔가 그 목적물을 사용시키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켰을 때 그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임차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 하냐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행사하게 되고요.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만약에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부속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또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가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거지만 중요하죠. 아무튼 여기서 옳은 것은 뭐가 되냐면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자, 남은 질문 볼까요? 부속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치가 됐대요.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이 됐으면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도 X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4번, 일시상을 위한 것이 명백해요. 이게 뭐죠? 숙박계약입니다. 숙박계약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다만 숙박계약과 같은 일시상을 위한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덱스죠.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1년이 아닌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75번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X호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적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신의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점이 옳은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순서를 적어보자고요. 자, 맨 앞으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갑은 뭘 취득했습니까?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항력권 갖췄죠? 대항력이 있네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했죠? 우선변제권이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합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저당권, 정저당권 소멸하게 되고요. 갓주택임차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거든요.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을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갓주택임차권도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고 정이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면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분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최우선순위를 갖고마다 늦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 경매로 인해서 무조건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76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수 X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X입니다. 왜요? 채무의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2번이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실행 통지하고 두 달이 기다린 후에 본등기 하는 거죠. 따라서 두 달 안 기다리고 두 달 그 청산 기간 내 본등기를 했다면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2번.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위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3번. 청산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청산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 자,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청산기간 내에만. 따라서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도 X죠. 자, 가등기 담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과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이 돼야 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77번입니다.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소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1천만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우리가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이 돼요. 다만 1번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합니다. 이게 뭐죠? 1번과 3번이죠. 또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민법이 적용되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해 줘요. 또 권리금 보호규정도 적용해 주고 2기가 아닌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번처럼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4번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체당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 체당 기간이란 1년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6개월인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6개월의 유효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2번입니다. 7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자, 우리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전유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구분 소유권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분에 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나 법률상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경매할 수가 있고요. 2번, 청산기간 동안 기다려야죠.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기속된다. 이것도 뭐죠? X죠. 4번,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면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된다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소멸돼야 되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니다. 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처당권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소멸되고 가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80번입니다. 명의신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의신탁은 금지가 되죠.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죠. 자, 부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연인 사이에 명의신탁했다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입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연인 사이에 명의신탁했으면 무효였다가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한 거예요. 두 번째, 자,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더라도 그 유인 명의신탁의 효력은 계속해서 뭐죠? 유지가 되는 거죠. 혼인관계 해소가 됐다 그래서 유효했던 명의신탁이 무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부부가 아니었는데 혼인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고 부부끼리 명의신탁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유효에서 무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죠? 유효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을 보시면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무효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2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